20대 20의 스코어 1쿼터가 마무리됐고요. 이제 2쿼터 시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KT 선수들이 코트 나왔고요. 오늘 경기 이제 허훈 선수가 드디어 코트에 복귀를 했습니다. 네. 자, 본인이 뛸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를 서동철 감독에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경기에서 부상에서 복귀하는 허훈 선수고요. 아직 몸 상태는 100%는 아니라 그러고요. 복귀도 조금은 남아있는 상태인데 복귀한 허훈 선수 어떤 모습 보여줄지. 최부경이 이 쿼터 시작을 알리려 했습니다만 일단은 첫 번째 슛 불발이 됐습니다. 허훈 선수가 팀을 이끕니다. 파터를 지지하면서 공격해 들어가는 허훈입니다. 김용원 높게 랜드리 잡고 뜹니다. 네. 득점까지. 아, 좋은 패스 하나가 바로 득점으로 연결됐네요. 랜드리 선수의 득점. 이제 6득점째 올리고 있습니다. 22대22 동점으로 시작하는 이 쿼터. 최부경 페인트 존 부근 높게 에러나인즈가 골 밑에서 짧았어요. 쳐냅니다. 공격 리바운드 SK. 그리고 바스 2점짜리 림을 외면합니다. 리바운드 김용환. 허운 랜드리에게 조상열이 받았습니다. 다시 랜드리. 최부경과의 매치업이에요. 중거리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양홍서. 오늘 이 양홍서 선수의 공격 리바운드 참여도가 굉장히 눈에 띄죠. 저천 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커스 랜드리 스핀 무브 그리고 한 손으로 올려놓습니다. 다시 역전 부산 KT입니다. KT가 리바운드를 굉장히 많이 잡은 것 같지만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SK랑. 네. 2쿼터 들어서는 좀 많아지고 네. 있는 KT고요. 들어갔다 나왔어요. 최부경이 공격 리바운드 다시 따냅니다. 오데리 안바삿 바운드 패스 최부경 에런 에인즈 골 밑에 노루 패스 들어가질 않나요. 헤인즈 시선과 패스의 방향은 달랐습니다. 좋은 패스였습니다만 득점으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김용환 두 점 앞서 있는 부산 KT. 마카스 랜드리 헤인즈 선수까지 도움 수비 준비합니다. 골 밑에 양홍석 달려 들어왔어요. 외곽으로 길게 빠져나옵니다. 허훈이에요. 샤크라게 쫓겨서 던집니다. 공격 리바운드 네, 다시 KT. 김용환. 그리고 김용환이 네. 올려놓을 때 반칙이 선언됩니다. 자, SK가 박스아웃이 서툴른 걸까요? 아니면 KT가 공격 리바운드를 잘하는 걸까요? 아, 그러게요. 지금 2쿼터 들어서 공격 리바운드 차이가 급격하게 벌어졌습니다. 14대7까지 지금 벌어지고 네. 있어요. 아, 리바운드 차이가요. 지금 이 중에 7개가 바로 공격 리바운드인 부산 KT고 지금 이 장면도 공격 리바운드로 김용환 선수가 네, 좋은 그렇죠. 위치에서 공격해 들어갈 수 있었고요. 김용환 선수는 자유투도 폼을 쓴지 굉장히 높네요. 저 백보드 위쪽까지 올라갔다 떨어집니다. 활령 선수가 딱 인정을 했어요. 자기보다 KBL에서, 더 높게 쏜다고요? 더 높다고 쏜다고 인정을 했어요. 영환이 형이 더 높아요라고. 두 번째 자유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뭐 둘이 제가 봤을 때는 도찐개찐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활령 선수가 또 그러면서 올 시즌 본인은 약간 낮아졌다 얘기하더라고요. 김민수입니다. 최부경, 오데리 안바스. 다시 최부경. 두 명 사이에서 줄 곧 찾습니다. 바운드 패스 에런 에인즈. 바스. 올라갑니다. 석점짜리 들어갔다 나오네요. 리바운드 또다시 양홍석이 몸싸움을 해줬습니다. 원래 양홍석 선수 굳은 네. 일에 있어서 정말 칭찬을 아낄 수가 그럼요. 없는데요. 네. 지난 경기에서도 리바운드를 두 자릿수를 잡았어요. 아 지금은 유파울이에요. 네, 유파울이 맞습니다. 선수가 네. 유니폼을 잡았어요. 이렇게 되면 자이투두개 그리고 공격권까지 주어집니다. 그렇죠. 올 시즌 강화된 룰입니다. 네. 네. 볼까요? 여기서 유니폼을 잡는 장면이 나오죠. 정재웅 선수가요. 아, 네. 이건 명백한 유파울이 맞습니다. 네. 네. 김영원 선수 속살이 보였어요. 네. 그 저희도 시즌 전에 심판 설명회 갔다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올 시즌 유파울 강화에 대해서 어떻게 경기가 바뀔까 지켜봤는데 확실히 경기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도 네. 역할이 커요. 그 심판 설명할 때 김승현 해설위원이 한 얘기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왜 나 선수 시절 때 이렇게 없었냐고. 자, 유파울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네. 일단 속공에서 그 흐름을 끊는 그런 그렇죠. 파울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랜드리입니다. 베이스라인 돌파. 랜드리 더블 클러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서울 SK입니다.
자, SK는 KT는 정말 집요하게 지역 방어를 계속해서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조상렬 수비에 들어갑니다만 정재웅이 슛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27대 22, 5점 앞서 있는 KT의 공격입니다. 2쿼터 남은 시간은 6분 35초. 마커스 란드리, 김민수와 최부경이 수비에 들어갈 준비합니다. 허운에게 다시 란드리 안쪽 양홍석의 컷인 랜드리가 베이스라인을 뚫어냅니다만 림은 외면합니다. 오드리안 바셋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순간적으로 길게 쳐요. 다리에 걸리면서 퍼스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자, 이것은 이제 유파울이 안 되죠. 네. 정상적인 네. 이 수비 과정이었다라고 봤고요. 고의로 다리를 건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그런데 바셋 선수가 치고 나갈 때 순간적으로 네. 길게 칠 때 드리블이 대단한데 그 1쿼터 막판에 네, 보였었던 장면인데요. 이때 이제 바셋 선수가 이쪽으로 드라이브를 치는 시선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드라이브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수비 선수를 완전히 제쳤고요. 아, 그럼요. 김민수가 골 밑에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공 떠냈고요. 정재영 오른쪽으로 에런 헤인스 밀고 갑니다. 득점 슈퍼. 자, 이 쉬운 슛을 헤인스 선수가 놓치네요. 문경 감독이 아쉬움에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에런 헤인즈 득점 실패. 여전히 5점의 격차. 아, 예전 같았으면 저런 거는 이제 헤인즈 선수가 네. 그냥 덩크슛을 꽂았을 텐데 그러게요. 말이죠. 지금 2쿼터 필드골 성공률 0%예요. SK요. 랜드리 최부경 밀리지 않습니다. 스텝을 이용합니다. 어렵게 올려요. 막힙니다. 다시 랜드리 반칙 선언. 수비자 반칙이 선언됩니다. 아, 김영환 선수, 동료 선수들이 다가가서 랜드리 선수에게 반대쪽 네. 이야기도 좀 하는데요. 집요하게 두세 명 사이에서 밀고 갔었고요. 이 과정에서 여기서 파울이죠. 에런 헤인즈 선수의 반칙이었습니다. 자유투 1구 실패. 오늘 현재까지는 8득점하고 있는 랜드리 선수입니다. 마커스 랜드리. 두 개 다 놓쳤어요. 두 개 모두 실패예요. 글쎄요. 랜드리 선수가 자유투 성공률이 사실 나쁘지 않은데요. 80.6%의 선수인데 오늘은 이 컨디션이 썩 좋지 않아 보이네요. 패스 선택합니다. 그런데 반칙이 선언됩니다. 아, 지금 양홍석 선수가 네. 정말 억울해 보이는데 네,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27대 22의 스코어가 됐고요. 2쿼터 5분 25초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안쪽 넣어줬을 텐데 이 과정이었거든요. 김민수 변기영 헤인즈에게 에런 헤인스 골 밑에 김민수 리버스 레이업 골 밑에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김민수가 이 골 밑 노차정 에어리어 안쪽에서 공작게 되면 계속 득점을 만들어주네요. 네. 오늘 그러면서 벌써 두 자릿수 득점입니다. 다시 양홍석이에요. 길게 튀어나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변기훈. SK 추격의 기회 오데리안 바셋 허운이 수비하고 있습니다. 헤인즈에게 골 밑에 최부경 한번 멈추고 올려놓습니다. 좋은 득점 만들어냅니다. 자, 지금 조금 운이 따랐어요. 네. 최부경 선수는 파울까지 얻으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그러면서 SK가 한 점 차까지 추격해왔습니다. 허운입니다. 아, 지금 몸이 좋지 않죠. 아, 그러네요. 네. 미끄러졌어요. 그러나 조상렬이 쏩니다. 길게 튀어나왔고요. 랜드리 리바운드 가담 잡아내서 올립니다. 득점 성공! 오늘 리바운드에서 확실히 압도하고 있는데요. 블락샷! 마커스 랜드리! 자신들의 골 밑을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햄스트링 쪽인데요. 컬페퍼 선수도 그렇고 최근에 햄스트링 안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네, 그렇죠. 로건 선수도 네. 햄스트링이 좋지 않아서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예, 복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본인의 실린더 안에서 그대로 공을 걷어냈네요.
김민수입니다. 에러네인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쳐냈고요. 공작도 달립니다. 정의원 김용원에게 마커스 랜드리 허운 헤인즈가 긴 팔로 쳐냅니다. 공격권은 계속해서 부산 KT. 샷클락은 12초 남았습니다. 자, 1쿼터의 공격력이 너무 좋았다면 네. 2쿼터에는 양 팀이 수비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부산 KT가 지금 현재 9점, 그리고 서울 SK는 단 넉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마커스 란드리가 석점 길었고요. 공격 리바운드 다시 타냅니다. KT의 오늘 공격 리바운드 네. 대단하네요. 지금 10개째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김영환 높은 퍼블선 길었습니다. 다섯 맞고 나가네요. 네. 다시 공격권은 KT입니다. 본인도 굉장히 멋져가죠. 아, 여기서 한 번에 캐치가 되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KT의 공격 허운 정의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데리언 바사 김민수의 스크린 다운패스 변규 에러네인스 김민수 멈춰서 올라갑니다. 오, 들어갔어요. 백퍼드 위쪽을 막고 네. 림 안쪽으로 빨려듭니다. 자, 지금 최부경에 이어 김민수까지 조금 골 운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기요, 백퍼드 그 네. 수직 위쪽까지는 네. 백퍼드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뒤쪽 구조물이 아니라면요. 29-28입니다. 마커스 랜드리 먼 거리에서 2점 실패. 허운 살려냅니다. 김용환 반대쪽 정의원 낮은 패스 마커스 랜드리 아, 김용환 네. 어품 석점포 김용환. 일단 김용환 선수는 슛을 높게 쏴야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요. 32-28의 스코어. 김용환 선수의 석점포로 다시 넉점 차로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까요? 김민 선수의 슛인데 자, 오늘 기이한 슛들이 많이 나옵니다. 백보드 모서리 맞고 네. 위쪽 맞고 림 안쪽으로 향했어요. 최부경 선수의 득점 장면도 좀 보고 싶네요. 김민수의 득점까지 이어졌고요. 코트의 장리엔 아나운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김용환의 높은 폼을 쏜까지 볼까요? 여기서도 높게 들어가면서 석점짜리가 안쪽을 향했습니다. 장리엔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잘 나가는 부산 KT 더욱더 높은 곳을 향해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바로 코트 위에 허훈 선수가 돌아온 건데요. 뭐 앞서 정용원 캐스터도 이야기를 했듯이 허훈 선수 현재 통증이 좀 남아있긴 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단 트레이너들이 최선을 다해준 결과 최소 4주로 예상됐던 결장 기간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다고 하네요. 본인이 부산 KT 선수여서 하는 말이 전혀 아니라 코트 밖에서 바라본 KT의 농구 너무나도 재미있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양국 농구를 바탕으로 모든 선수가 잘해줬지만 그중에서도 현재 부상으로 빠져있는 로건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서 와 정말 소름 돋는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곤 했다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오늘 허훈 선수 몸 상태가 100%가 아닌 만큼 동료 선수들 더욱더 살려주고 싶다라는 각오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이 잘나가는 부산 KT의 허훈 선수는 과연 어떤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지 앞으로 더욱 지켜보겠습니다. 네, 허훈 선수 오늘 확실히 그 포인트 가드 역할에 좀 집중하는 모습이고요. 최근 2년간 행보인데 조성민 선수와 김용환 선수를 트레이드를 해서 KT로 다시 김용환 선수를 데려오게 됐고요. 허훈과 양홍석, 와 그때 1, 2순위를 모두 KT가 차지하게 그렇죠. 됐어요. 네. 그 지명권 양도 양수에 의해서 또 김기훈과 김민우 영입했고 서동철 감독 영입하면서 지금 올 시즌, 최근 몇 시즌 동안은 볼 수 없었던 KT의 농구를 네.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높게 최부경 다음 패스 김민수 김영환 수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수비 성공하는 부산 KT 32-28 넉점차. 박지훈이 공 소유하고 있습니다. 페인트 존 부근 미러크 치면서 올려놔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아 지금 영리하게 한번 해봤는데 네. 다음 패스 에러네인스 최부경
한손으로 공 소유 돌아섭니다. 페이스업 점프슛 뱅크샷 득점 볼발 에어나인스 골 밑에서 다시 실패해요. 그렇죠. 아. 파울이 잘 안 굴리죠. 그렇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런 과정에서 자유투로 득점 올렸었던 헤인즈였다면 올 시즌은 지금 그렇게가 되지 그럼요. 않고 있어요. 네. 충분히 이제 골 밑에서의 몸싸움도 어느 정도 허용을 하고요. 마커스 랜드리 돌아서면서 던집니다. 밀려들어가요. 이것으로 랜드리는 12득점째. 이제 격차는 6점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가장 큰 점수차고요. 오데리안 바셋 이번에는 석점을 노립니다. 돌아 나옵니다. 리바운드 KT. SK선 3명 넘어져 있는데요. 달고 뜹니다. 수비자 반칙 제트 두 개. 글쎄요. 허리 쪽 통증을 느끼는데. 일단 네 정희원 선수는 괜찮아 보이고요. 지금 문제는 최부경 선수입니다. 선수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머리로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제 발까지 진동이 왔거든요. 일단 이 과정에서 떨어질 때 허리 쪽에 좀 신경이 갔겠군요. 여기서 반칙 선언되는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아직까지 최부경 선수가 지금 코트에 넘어져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리바운드 다툼 과정에서 네, 팔꿈치에 맞았네요. 자 일단 뭐 고의로 그런 건 아니고요. 최부경 선수가 팔꿈치에 이 뒤통수 쪽을 맞았다가 넘어졌다 이제 일어났고요. 일단은 부산 KT의 자유투로 이어집니다. 1구 성공 정희원. 35-28의 스코어. 두 번째 자유투까지 격차 이제는 8점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데리안 바서 지역 방어를 고집하죠. 변기훈이에요. 에런 에이스 주는 척. 오데리안 바서 오픈 찬스가 납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석점포로 순식간에 따라잡습니다. 36-31. 이제 전반전 남은 시간은 56초. 김영원이에요. 오중간 박지훈 석점 시도 짧았어요. 리바운드 김민수가 쳐내는데 오늘 일어난 분들도 KT 쪽으로 좀 가고 있어요. 네. 오데리언 바셋 선수 떠나 이번에는 또 김민수가 리바운드를 완전히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좀 기이한 슛도 성공한 김민수 선수죠. 네. 박지훈입니다. 사운드 패스로 랜드리에게. 최부경이 수비합니다. 반대쪽 길게 정희원 김민욱 밀어붙여요. 돌아서면서 베이스라인 점퍼 중합니다. 김민욱의 두 점. 전반전 남은 시간은 30초. 오데리안 바사 길게 튀어나왔어요. 김영원입니다. 이제 샷클락은 꺼졌습니다. 전반전 마지막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부산 KT입니다. 자 오늘 희한하게 이 리바운드가 KT 쪽으로 자꾸 골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박지훈 높게 박지훈의 득점. 남은 시간은 1.5초. 마지막 버저비트를 노려봅니다만 이렇게 전반전 마무리됩니다. 40-31 부산 KT가 9점을 앞선 채 마무리됐습니다. 자 일단 KT는 이 공격 리바운드에서 굉장히 오늘 강점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경기 9점을 앞서 있는 부산 KT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